안녕하십니까. 행보로 가는 동분제 82회차 서길봉입니다. 어, 본승이 운영하는 어, 행보로 가는 진검다리 카페에 있는 글인데요. 어, 마음을 상당히 짠하게 해주네요. 음, 오늘 기자분이 쓰신 글인데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차창을 타고 흘러내린다. 밤 11시 이 씨가 운전하는 4.5톤 트럭이 영동고속도로 화행선 여주 부근을 달린다. 이 씨는 여자로서도 몸이 아담해서 운전을 한다기보다는 운전대에 매달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트럭이 차선을 바꾸자 운전석 뒤편에 매달린 링거팩이 흔들거린다. 남편인 심 씨가 누워서 복막 투석을 하고 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트럭 속에서 투석은 30분 만에 끝이 났다. 10년 전서부터 신장병을 알고 있는 남편 심씨는 하루에 4번씩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투석을 한다. 투석을 마치자마자 심씨가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시끄럽지요? 하지만 저 소리가 나한테는 생명의 소리예요. 가끔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손을 뒤쪽으로 뻗어서 남편의 손을 만져보고는 하지요. 고나게 잠든 남편이 고맙고 또 고맙지요. 부부는 일주일에 세 번씩 서울과 부산을 왕복을 한다. 수도권 지역 공단에서 짐을 받아서 부산 지역에 내려놓고 부산에서 다시 짐을 받아서 서울로 가져온다. 본래는 남편이 혼자서 하던 일이었는데, 5년 전서부터 아내가 함께 다닌다. 렌터카, 택시, 버스. 아내 본 운전이 없는 경력 35년 베테랑 운전사인 남편 심씨는 1995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뇌졸증이 나아질 무렵에 다시 심장병으로 여섯 차례 수술을 받았고, 신장병까지 겹쳤다. 사업은 망가졌고, 고단한 병질의 끝에 자녀들과의 사이도 멀어졌다. 아들 둘, 딸 하나 가운데 막내 아들 말고는 연락도 하지 않는다. 출가한 큰 딸과 아들에게는 더 이상 손 벌리가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요. 그냥 저희끼리 잘 살길 바랄 뿐이지요, 뭐. 아내 이 씨가 한숨을 내쉰다. 운전석 옆에서 남편 수발을 들던 이 씨는 2004년에 아예 운전을 배웠다. 몸이 아픈 남편과 운전을 교대로 하기로 했다. 트럭이 안산 공단에 들어서자, 남편이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다. 좁고 복잡한 시내길은 남편 심씨가 또 고속도로 같은 쉬운 길은 아내 이씨가 운전을 한다. 낮에는 지방에서 전날 밤 싣고 온 짐을 안산이나 반월공단 등의 공장을 돌며 내려놓고 해질녘이 되면 다시 쉬지도 않고 지방으로 가져갈 물건을 싣는다. 저녁 7시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집에 잠시 눈붙이러 들렀다. 남편은 집까지 걸어가기가 힘들다며 그냥 차 안에서 쉬겠다고 한다. 아내만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향한다. 이틀 만에 돌아온 집은 온통 빨랫감과 설거지감으로 발 디딜 틈이 없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막내 아들 귀시닥거리도 이 씨의 목이다. 집안 청소를 마친 이 씨는 무너지듯이 쓰러진다. 좀 쉬었어? 밤 10시. 짧은 단잠을 자고 돌아온 아내에게 남편이 한마디 던졌다. 무뚝뚝한 남편 앞에서 이 씨는 말없이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밤 12시. 어느새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뒤에 누워있던 남편이 눈을 뜨면서, 라면이라도 먹고 가자, 라고 했다. 충북 괴산 휴게소에 도착을 했다. 주차장에 트럭을 세워놓고, 이 씨가 트럭 옆에서 라면을 끓였다. 남편은 다른 사람이 끓인 라면을 먹지를 못한다. 신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 특유의 입맛 때문이다. 라면으로 허기를 달랜 부부가 다시 트럭을 몰고 새벽 2시쯤 경부 고속도로 7곡 휴게소에 도착을 했다. 휴게소 안쪽에 차를 주차시킨 뒤 남편이 운전석 뒤편 남은 공간에 전기장판을 깔고 눕고 아내는 운전석의 나무와 판을 깐 뒤에 잠을 청한다. 뒤쪽 공간이 조금 더 따뜻하고 편하긴 하지만 한 사람이 누워도 몸을 뒤척일 수 없을 만큼의 좁은 공간이다. 이렇게라도 함께 할수 있어 좋지요. 꼭 신혼 단칸방 같지 않아요? 아내의 말에 남편 심씨가 애써 웃는다. 새벽 4시 캄캄한 어둠 속에 트럭이 다시 출발을 해있다 새벽 6시 전에 톨게이트를 통과해야만 통행료 50%를 할인 받을 수가 있다. 고속도로는 경부에서 구마 고속도로로 바뀐다. 심시 부부가 이틀 동안 10여 차례 고속도로를 바꿔 타며 돌아다닌 거리는 1200여 키로. 한달 수입은 기름값 통행료 제외하고 350만원 정도지만 일감이 없는 날도 있다. 트럭 할부금으로 매달 180만 원. 심시 약값으로 50만 원이 들어간다. 정부에서 6개월마다 기름값 보조금 그러한 명목으로 150만 원 정도가 나오지만 남은 돈으로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빠듯하다. 그래도 약값이라도 나오니 다행이지요. 그전에 비해서 남편 몸이 좀 나아져서 같이 다닐 수 있으니 그것이 행복이라면 행복이지요. 가속페달을 밟는 이 씨의 표정이 밝다. 부부는 구마고속도로 김해, 진내,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길가에서 한 시간 정도 쉰 다음 톨게이트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다. 김해공단에 이르자 남편이 다시 운전석에 앉았다. 짐을 부리고 남해고속도로는 다시 아내 몫이다. 부산 녹산공단과 해운대에서 남편이 또 운전대를 잡았다. 옆자리로 옮겨 앉은 아내는 쉬지를 못한다. 몸 아픈 남편에게 말도 붙이고 팔도 추물러 준다. 녹산공단과 해운대 등을 돌아다니면서 포장지, 전선, 보호막, 철근 등을 내려주고 다시 서울로 향한다. 서울로 올라가는 경부고속도로로 상행선 아침이 밝다. 피곤해도 자동차 타고 여행다니는 심정으로 일하지 뭐일 때문에 고상한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손을 꼭 쥐었다. 세상은 생각보다 아름다운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82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